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대부분 봄비 수준으로 약하게 내리겠는데요. 제주와 남해안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이렇게 풍랑특보까지 발효되겠는데요. 제주와 남해안, 황해 남부와 동해 남부 전 해상에서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은 대조기 마지막 날로 음력 2월 4일입니다. 지역별 고조 시간은 군산 보시겠는데요. 고고조는 17시 29분에 626cm, 저조는 11시 52분에 61cm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안이 0.9m, 서해안이 1.7m, 남해안이 2.6m로 다소 높겠습니다. 수온은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높은데요. 그중 남해안이 작년보다 약 4도 정도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류 정보입니다. 성모 수도는 11시 09분에 서남서쪽으로 약 2.5노트로 흐르겠습니다. 끝으로 부산항의 항만 해양지수입니다. 내해는 비교적으로 안정적이라 하역하실 때 큰 어려움은 없겠는데요. 다만 외해로 갈수록 파고와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또 강한 비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운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